자, 현재우 통문장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My friends love their pet dogs. 그렇죠. My friends love their pet dogs. 오케이. 그래서, my friends, 한번 길어봤자. My friends,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죠. 그러면, 나의 친구들이란 말은, 그들은, 그들이, 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같은 의미가 될수 있어.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가 영어로 뭐죠?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데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 그럼 내가 이제 선생님 좀 시간 여유 있을 때 채점해서 알려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데이죠. 데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설명하면 러브의 뜻은 사랑이란 뜻도 있지만 사랑하다란 뜻도 있어. 사랑이란 뜻일 때는 이름씨지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니? 자,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고 해요. 어떤 것이니까. 근데 사랑하다란 뜻일 때는 무슨 씨죠? 그렇죠. 사랑하다니까 하다씨야.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모든 하다씨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하다라는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 그렇죠. 두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다시 속엔 두가 숨어 있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가 아니고, 그렇죠. 더즈가 숨어 있을 때도 있는데, 그건 어떨 때 더즈가 숨어 있냐면, 여기 있는 여 녀석이 예를 들어서, 제인 이런 게 있다. 사람 이름이거든. 여자 이름이거든. 그러면 제인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자, 이게 계속해서 요 선생님이 요렇게 표시하는 게 누가다야, 누가다. 영어 문장은 누가다를, 누가다잖아, 그치? 누가? 나의 친구들이. 누가다라 그래, 이걸. 영어 문장은 항상 누가다가 붙어 있어야 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문장의 주인이라 그러고, 이거 하다시라 그래.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를 항상 붙여놓는데, 그런데 만약에 자 지금 나의 친구들이 사랑한다 할 때는 my friends love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다 지금 두가 숨어 있으니까 love가 어떤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제인이 사랑한다 이러잖아. 그러면 제인 이렇게 하면 틀려. 이거는 제인 love 하면 틀려. 왜냐하면 제인은 안만 길어봤자 여자 이름이라 했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쉬잖아, 그치? 그러면 이 하다시 러브 속에 두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인이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할땐 제인 러브즈 이렇게 하단 말이야. 이게 선생님이 유튜브에 설명했던 거의 핵심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왜 러브는 왜 예를 들어서 러브즈 이렇게 안돼 있냐 이거야. 왜 러브즈가 아니냐면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고 두가 숨어 있으면 모습이 안 바뀌어. 원래 모습 그대로 사용돼. 그리고 여기에 두가 숨어 있는 이유는 그 이유가 my friends가 안만 길어봤자 뭐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 he, she, it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They love 무엇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들의 애완동물들이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몇 가지가 wha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at이 뭐냐면 무엇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나의 친구들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사랑한다는 말이 여기 뒤에 있는 거야. 무엇을 그들의 애완견들을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there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어. there의 뜻은 자 일단 좀 이제 좀 지우고 there는 they하고 관계가 있는 단어야. they는 뜻이 그들은 그들이란 뜻이야. 이건 그들의 의가 아니고 데이는 얘는 누가라는 질문으로서 주격이라 그래. 주격 문장의 주인을 할수 있는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보고 안만 길어봤자 데이라고 했지 안만 길어봤자 데어라고 안 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사랑하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데이라는 형태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자, there는 무슨 뜻이냐? 뜻이 달라. 무슨 뜻이다? 그들의 여기도 써 있잖아. 그치? 그들의. 그러니까 there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생님이 자꾸 뭐라고 하던가? 소유격이라고 했었어. 소유격. 누구의. 누구의 애완견을 사랑한대? 누구의. 그들의 친구가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니까 그의도 아니고 그녀의도 아니고
나의도 아니고 너의도 아니고 his도 아니고 her도 아니고 my도 아니고 your도 아니고 there가 온 거야 여기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제우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우리말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하는 거야. 자, 이 문장의 뜻이 이런 뜻이잖아. 네. 그치? 네. 그러면 이제 이 대답을 듣고 싶어. 네. 이 대답을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묻는 말 할 거니까 이렇게 바뀌겠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바뀌는 게 자연스럽겠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생각하니까 너의 친구들이 무엇을 사랑하니? 라고 물었더니 나의 친구들이 그들의 애완견들을 사랑한다. 이게 서로 대화가 자연스러워지지? 그쵸? 그러면 너의 친구들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혹시 알아요? 선생님 설명했는데. 자, 그래서 무엇이란 말이 묻는 말에서 얘부터 시작해야 돼. What부터. 이거 영어는 이게 궁금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부터 시작해.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그랬어? 두가 숨어. 그니까 their pet dogs가 what이 돼서 이게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what이 돼서 일로 가는 거야. their pet dogs가 what이 돼서 요 제일 앞으로 일단 제일 앞으로 왔어. 그 다음에 love 속에 뭐가 숨어있다? 두가 숨어있으니까 이게 두가 일로 오는 거야. 그래서 what do your friends love? 이러면 너의 친구들이 무엇을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 완성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잘 보면 나의 친구들이 사랑한다는 뭔데? 나의 친구들이 사랑한다는 누가다지, 그치? 그래서 나의 친구들이 사랑한다? My friends love. 근데 너의 친구들이 사랑하니? 라는 표현은 뭐가 됐다? Do your friends love? 그래서 이 두가 어디서 왔다? 이 속에 숨어있다가.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더 쉽게 생각하자. 자, 그들이 사랑한다는 뭔데? 그들이 사랑한다는 they love. 선생님이 좀 설명을 위해서 얘를 암만 길어봤자를 적용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들이 사랑한다는 뭔데? They love인데 그들이 사랑하니? 하고 싶으면 do they love?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기다가 이제 이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다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앞에다 놓고 What do they love? 하면 무엇을 그들이 사랑하니?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들이 무엇을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Do your friends love? 요것도 해줘야지. 뭐라고 What do your friends love? 그랬더니 대답이 My friends love their pet dogs.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쵸?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 your friends love? 했더니 대답이 their pet dogs. 그렇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Kelly brushes her dog teeth to stay. 오케이. Her dog이 아니고 요거니까 그렇죠. Her dog's teeth. 그 다음에 four times a day. 오, 훌륭합니다. Kelly brushes her dog's teeth four times a day. 자, 선생님이 영어 문장엔 원래 규칙이 뭐부터 시작한다? 누가 다부터 시작한다 했죠. 또 누가 다 붙어 있어. 누가? 켈리가 뭐한다? 솔질한다. 브러쉬의 뜻은? 오케이. 솔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솔질하다 라는 무슨 시로 사용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걸 보고 선생님이 누가 다라고 하는 거야. 누가 다. 누가? 켈리가 뭐한다? 솔질한다. 자, 근데 분명히 솔솔질하다 단어 공부할 때는 이렇게 배웠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왜 이런 게 더 붙어 있지? 이런 게 왜 더 붙어 있지? 그 이유는 바로 이 속에 뭐가 아니라 뭐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가 아니라 두가 아니라 더즈가 숨어 있고. 그럼 더즈가 숨어 있는 이유가 있겠지. 네. 왜 그렇습니까? 이 녀석 때문이죠. 켈리 암만 길어봤자
여러 명이야? 그렇죠. 그렇죠. 여자잖아, 여자.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다? 그러니까 she brushes. 그녀가 솔질한다. she brushes. 똑같아, 규칙이. 켈리가 솔질한다도 켈리 brushes. 여기에 does가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brush가 아니고 brushes 된 거야. 그러면 좀 이따 묻는 말 하거나 이럴 때 이 속에 숨어 있던 does가 이렇게 요로 가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에는 she하고, 아까 전에는 they하고 their를 선생님이 설명해 줬죠? they는 그들은 이란 뜻의 주격이라 그랬고, their는 그들의 이란 뜻의 소유격이라 그랬어. 여기도 똑같은 게 있어. she는 그녀는 그녀가 란 뜻의 무슨 격이고, 주격, 주격이고, her는 그녀의 이란 뜻이니까 뭐겠어? 소유격이지. 그러니까 she하고 her는 서로 관계가 있는데 she는 하다시 앞에 오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하지만 her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녀의 뒤에 무슨 씨가 온다? 이름 씨가 온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근데 점 찍고 s 또 있어. 이것도 뭐를 나타낼 때 쓰는 거다? 소유를 나타낼 때 쓰는 거야. 여기 봐. 그녀의 개의 라고 돼 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점 찍고 S가 있는 거예요. 그녀의 개의 이빨들을 이 말이야. 그러면 그녀의 개의 이빨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쵸. 무엇, 그러니까 켈리는 무엇을 하루에 네 번 솔질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거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켈리가 그녀의 개의 이빨들을 하루에 네 번 솔질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녀의 개의 이빨들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묻는 말로 바꿔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만들까? 이걸 영어로 표현 어떻게 할까? What? 그렇지. 아까 어우 똑똑하네. What부터 시작한다 그랬지, 그치? 네. 무엇이 궁금하니까 Wha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뭐가 숨어있지? Does. 그렇죠. 그래서 What does Kelly brushes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브러쉬가 돼야 될까? 여기 있던 더, 여기에 있는 ES가 누가 갖고 있던 거야? 더즈가 갖고 있던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뜻이야. 켈리가 무엇을 솔질해 줍니까? What does Kelly brush? 켈리가 무엇을 솔질해 줍니까? What does Kelly brush?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 하루에 네 번. 이게 바로 켈리가 하루에 네 번씩 무엇을 솔질해 주니? 라는 질문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켈리가 하루에 네 번씩 무엇을 솔질하니? What does Kelly brush four times a day? What does Kelly brush four times a day?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이 대답 듣고 싶어. Her dog's teeth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brush? 에헤이, does가 켈리 앞에 갔으면 does 다음에 켈리가 되지. She four times a day? 뭐라고? What does Kelly brush four times a day? 했더니 Kelly brushes her dog's teeth four times a day.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제 묻고 답하기도 되는 거야. 네. 됐습니까? 무엇을 솔직하니? What does Kelly brush? Kelly brushes her dog's teeth four times a day. 됐습니까? Kelly brushes her dog's teeth four times a day.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까요? June feeds his dog three times a day. 그렇지. 뭐라고요? June feeds his dog three times a day. 그렇죠. June feeds his dog
three times a day. 자, 그러면 이거 여기에 이번엔 June이라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요. 얘는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He죠.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여기 보세요. His 있죠. 이 His는 뭐 대신했냐면 그래서 June은 준의 개에게 하루에 세 번씩 먹이를 준다. 근데 준스 또 쓸 필요 없이 준이 남자니까 준의란 말 대신에 그의란 뜻에 얘 대신에 얘를 쓴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feed의 뜻이 뭐예요? 밥 주나 먹이 주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럼 여기에 s 왜 달려 있어요? 원래 하다시에는 원래는 뭐가 들어있는데 두가 들어있는데 지금은 왜 뭐가 들어있다? 더즈. 왜 더즈가 들어있다? 누가 다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준은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히니까. 그래서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더즈. 더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이 누가? 오케이. 누구한테? 얼마나 자주? 뭔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아, 예. 잠시만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잠시만. 너 들어와, 들어와. 잠시만. 요런 얘기지. 잠깐만. 아이고, 미안해. 아,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이 대답을 듣고 싶어. 아, 이거 좀 어려운가? 자, 이건 그래도 어려워도 한번 해보자. 하루에 세 번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 네가 이제 뭐야, 재우가 물어봤어.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뭐라고 물어봤더니 준은 그의 개에게 하루에 세 번 먹이를 준다. 세 번이란 얘기를 너한테 해줬어. 그럼 뭐라고 재우가 물었을까 한번 상상해봐. 재우가 하루에 세 번 하는 게 있어. 하루에 세 번 엄마가 하라 그러는데 재우는 귀찮은 거. 뭐지? 하루에 세 번 해야 되는 거. 그렇지. 그럼 누가 재우한테 뭐라 물었는데 재우가 나 하루에 세 번씩 양치질해 이렇게 대답했어. 그럼 그 사람이 재우한테 뭐라고 물었을까? 잘 모르겠어? 바로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자주 그랬더니 하루에 세 번. 맞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니까 묻는 말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아이고 이상하다. 그치? 이렇게 하겠지. 그치? 주은은 그의 개에게 얼마나 자주 먹이주니? 그랬습니까?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냐. 자, 제일 궁금한 게 하루에 세 번이란 말이 얼마나 자주 라는 말로 바뀌었어. 그러면 시작은 얼마나 자주 라는 말에 영어 표현으로 시작할 거야. 그럼 얼마나 자주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은 아, 이건 조금 어려운 거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 이게 얼마나 자주야. How often. 이게 얼마나 자주야. 뭐 얼마나 귀냐고 물어보고 싶으면 How long 이러고요. 얼마나 춥니 그러고 싶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어우 똑똑하네. 얼마나 더운 하고 싶으면 How hot. 알겠습니까? often의 뜻이 자주란 뜻이기 때문에 how often은 how가 얼마나란 뜻이야. 이거 합쳐서 얼마나 자주가 된 거야. 자, how often으로 시작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봐. 준이 먹이를 여기 누가다를 표시해보면 누가? 준이 뭐한다? feed한다 이렇게 있지. 이게 누가다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누가니? 라고 묻는 말 할 거야. 그럼 이 속에 뭐 숨어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재우도 지금 이제 뭐 만들기 하고 있냐면은 준은 먹이를 준다를 준이 먹이를 준이로 바꿔줄 거야. 묻는 느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다음부터는 준이 먹이 준다. 준 feed. 준이 먹이 준이. 그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얼마나 자주 먹이를 주는지 물어보는 방법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주가 뭐다? How often. 그래서 얼마나 자주 주니 먹이 주니? How often does June feed his dog? 됐습니까? 준비됐어요? 없어질 거다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ree times a da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었더니? How often? Okay. 이게 how often 이게 제일 궁금하니까 제일 일단 제일 앞에 갔어. How often 하고 이 속에 들어있던 일로 가죠. 이게 1번이고 얘가 2번이죠. 그래서 how often does June feed his dog? OK. 그래서 준이 그의 개에게 얼마나 자주 먹이를 주니가 뭐다? How often does June feed dog? Feed his dog. 지금 이거를 영어로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재우가. 뭐라고요? 뭐라고 하면 된다? How often? 에헤이 묻는 느낌을 줘야죠. 자 봐봐. 묻는 느낌이라는 얘기를 그럼 해줄게.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이게 누가다야 계속해서. 누가? 누가? 유가 뭐한다? Like 한다. 근데 넌 좋아하니? 이 속에 뭐 들어있어 지금? Like가 좋아. 그렇죠. 그러면 넌 좋아하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요?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Do you like? 이런 거 들어봤어? 네. 많이 들어봤잖아. 네. 저 You like 하고 Do you like 중에 어느 게 묻는 느낌 들어? You like. Do you like? You like. 이게 묻는 느낌 들잖아. 왜 그러냐면 Do you? 하니까. Are you? 너 묻는 느낌 들잖아. 네. 그렇죠? Do you도 묻는 느낌 들지. 그러면 왜 어떨 때 are you 하고 어떨 때 do you 하냐. 여기 하다시 있으니까 하다시 있을 때는 이 속에 숨어있던 do나 does가 앞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거 묻지 않는 말이야 묻는 말이야? 묻는 말이니까 뭐가 튀어나와줘야 돼. 그래서 준이 그의 개에게 얼마나 자주 먹이를 주니가 뭐였더라? How often? 여기 한 차. 어? 왜 안 차? 아니 왜 너무 잘한다. 지금 몇 성기 했는데. 이 친구? 어. 재우가 4학년 올라가나? 아 진짜 우리 막둥이야 똑같네. 너무 잘한다 우리 막둥이 고맙습니다. 그쵸. 아, 너무 힘들다. 응. 응. 야 너 근데 나이 차이가 꽤 난다. 어. 그렇지. 이제 3학년? 고3? 3학년 올라가. 고3? 고3. 와. 중2, 초4. 텀이 좀 있네. 자 그래서 얼마나 자주 먹이 주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How often? 묻는 느낌 주기 위해서 Does June feed his dog? 됐습니까? 자 이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How often? 그렇지. How often does June feed his dog?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거 가면 되나 이제? 응? 가면 되나? 어. 잠깐만. 어. 자 그래서 Ellie comes. Her dogs for twice a day. 그렇지. Ellie comes her dogs for twice a day. Ellie comes her dogs for twice a day. 그럼 이번에 뭐 할 거냐? 요 대답을 듣고 싶어. 요 대답. 그럼 뭐라고 물었길래? 자,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 이 부분이 누가 단데 누가 니로 바꿀 거야?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할 건지 한번 생각하고 있어. 선생님 잠깐만 갔다 올게. 여기 있습니까? 하면은 바로 슉 지우고. 자 엘리가 빗질 합니까? 만들 예정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그 다음에 하루에 두 번. 예, 우리말스럽게 하면 엘리가 무엇을 하루에 두 번씩 빗질 합니까? 만들어 볼 예정인데 혹시 대우 가능할까? 오케이. 자 그래 이거부터 시작해야지. 그치? What? 그쵸. 뭐가 자꾸 앞으로 나간다. 그치? 무슨 말. What? 그럼 오케이. 자 콤의 뜻은 빛이란 뜻도 있고
빗질하다 라는 뜻도 있어.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누가다네 누가다. 둘 중에 빗이야 빗질하다야. 빗질하다죠. 그럼 무슨 시예요? 무슨 시예요? 무슨 시예요? 하다 시? 하다 시죠. 그럼 엘리는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여자의 이름이잖아. 그러면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 콤. 이 속에 콤 속에 콤이 들어있습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더즈? 더즈가 들어있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붙어있어 끝에? 더즈. S가 붙어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무엇을 을 영어로 표현했어. 그럼 남아있는 건 엘리가 빗질하니? 할 차례야. 엘리가 빗질하니? Does? 그렇지. Does Ellie? Come? Twice a day. 이렇게 물어보면 돼. What does Ellie come? 됐습니까? 그렇죠. Ellie가 무엇을 빗질하니? What does Ellie come? Okay. 하루에 두 번씩. Twice a day.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이 대답 듣고 싶어서. What does Ellie come? What does Ellie come? 남아있는 거? Ellie come twice a day. 됐습니까? 뭐라고요? What does Ellie come twice a day? Okay. What does Ellie come twice a day? 가 무슨 뜻이다? 무엇의 뜻은? 무엇? Does Ellie come의 뜻은? 묻는 말이니까? 엘리가 빗질하니? 엘리가 빗질하니? 그 다음에 하루에 두 번 이런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Ellie come twice a day? 가 무슨 뜻이다? 무엇을 엘리가 하루에 두 번씩 빗질합니까? 이런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Ellie come twice a day? 그게 무슨 뜻인데? 무엇을 어. 하루에 두 번 엘리가 빗질합니까? 그래. 무엇을 하루에 두 번씩 What? 무엇을 Does Ellie come? 엘리가 빗질하니? Twice a day. 하루에 두 번씩 했더니 대답이? Ellie comes her dog for twice a day? Dogs for twice a day. 됐습니까? 오케이. 네. Okay, 계속해서 다음 문장. Mike walks Mike walks dog. 그 의는 어디 가고 없네. 아, his. Mike walks his. His dog. 그 이게 his dog. His dog every day. Mike walks his dog. Mike walks his dog every da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이.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우리말스럽게 쓰면. 그렇지?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어떻게? 오, 비슷했어. 얘는 묻는 말로 이제 바꿀 거야. 산책시킨다. 마이크가 산책시킨다. 마이크 walks. 아, 누가다만 얘기하면 돼. 마이크가 산책시킨다. 마이크 웍스의 뜻은 마이크가 산책시킨다는데 우리는 이제 얘를 바꾸겠지. 어떻게? 시키니?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크가 얼마나 자주 그 얘기를 산책시킵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그렇지. 궁금한 거부터 시작한다 했죠. 이거는 How often?
오케이. 워크의 뜻이 뭐예요? 워크. 워크 걷다. 걷다. 산책시키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원래는 두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아하니까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 있어? 왜 더즈가 들어 있죠? 그거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이크. 누가 마이크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마이크가 안만 길어 봤자 히. 그렇죠. 히잖아, 이거. 그러니까 여기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어? 더즈가 숨어있죠. 그러면 마이크가 얼마나 자주 그 애기를 산책시키니 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How often? 더즈 마이크 자, 웍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웍스가 어떻게 만들었던 뭐 속에 뭐가 들어간 거다? 워크 속에 더즈가 들어가서 웍스가 됐죠? 네. 그럼 더즈가 지금 빠져나갔으면 뭐만 남았어 이제? 어? 뭐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마이크가 얼마나 자주 그 애기를 산책시킵니까? Walk his dog? 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Mike walks his dog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Okay. 뭐라고 물었더니? Mike, how often Mike walk his dog? Okay. 뭐라고 물었더니? How often? Does Mike walk his dog? 이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Mike walks his dog every day.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How often does Mike walk his dog? 이라고 물었더니 Mike walks his dog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얼마나 자주 마이크 산책시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마이크 매일매일 산책시켜요. How often does Mike walk his dog? 오케이. 방금 얘기했던 How often does Mike walk his dog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얼마나 자주 마이크가? 마이크가 얼마나 산책시킬까? How often의 뜻은? 얼마나 자주. Does Mike walk의 뜻은? 마이크는 산책시키는. 오케이. His dog의 뜻은? 그의 개를. 됐습니까? 네. 그래서 How often does Mike walk his dog의 뜻은? 마이크가 얼마나 자주 그의 개를 산책시킵니까?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Dog. 라고 물었더니 얼마나 자주? 마이크가 얼마나 자주? 산책을 시키니? 그의 개를 산책시키니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마이크 워크스 his dog every day. 마이크 워크스 his dog every da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give my 뒤에 뭐 보여? 또. 그래서 I give. 그 다음?
My dog a bath. A bath every Sunday. 그렇지. I give my dog a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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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Sunday. Every Sunday. 매일매일 나의 개한테 목욕을 시켜준대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이 여기에 누가다를 찾아보면 give의 뜻이 뭐예요? 주다. 주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럼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두. 두. 두 들어있어요? 더즈 들어있어요? 두가 들어있죠. 만약에 더즈가 들어있게 되면 give가 아니고 gives 이렇게 됐겠죠. 그럼 왜 두가 숨어있는 거죠? 여기에 이번에는 he, she, it이 give한대요. I가 give한대요. 어. he, she, it이 아니잖아. 내가 준대잖아. 내가 준다.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두가 숨어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 예. 제가 누구신 제가 잘 알아보지 맵지 못하겠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주인 계약하러 왔는데. 아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앉아 계십시오. 안 친구가 밖에 기다리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 방은 3번 프린트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자 요게 마지막 문장이다. 그치? 자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이 나는 우리말스럽게 쓸게. 나는 매주 일요일에 나의 개, 뭐 영어스럽게 쓰면 나의, 야, 영어스럽게 쓸게. 나의 개에게 목욕을 뭐한다? 준다.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그걸 우리말스럽게 목욕을 주면 목욕시키는 거잖아. 그럼 매주 일요일에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럼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어. 그럼 얘는 이제 묻는 말 될 거니까 될 거고요. 상대방한테 묻는 거니까 얘도 바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얼마나 자주 너의 개에게 목욕을 주니? 너는 얼마나 자주 너의 개를 목욕시키니? 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How often? You? 자, 내가 준다 보이죠? 내가 준다. I give. 그러면 너는 주니? 자, give가 주다 란 뜻에 하다시라고 선생님이 왜 계속 얘기할까? 그리고 이 속에 뭐 들어있다 그래요? 그러면 뭐겠어? 너는 주니? To give.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너는 너의 개에게 얼마나 자주 목욕을 시켜주니? How often? 하고 여기에 핵심은 I give를 묻는 말은 do you give야. 이게 하다시 속에 두가 숨어 있으니까 두가 이렇게 앞으로 온단 말이야. 내가 준다. I give. 넌 주니. Do you give? 해놓고 다음에 막 your dog a bath는 그대로 쭉 쓰면 되는 거예요. How often do you give your dog a ba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너는 주니? Do you give?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하듯이 Do you give? Do you give? 그 다음에 오빠? 너에게 자 뭐라고 물었더니 How often do you give your dog a bath?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How often do you How often do you give your dog a bath? 이것만 your만 바꾸면 되는데요? 너의 개에게 목욕을 주니까. 그렇지? 뭐라고 물었더니? How often? 응.
often이 이 뜻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다음 중요한 거 You give. You give는 묻는 느낌 하나도 안 드는데요. You like 같은데요. How often? You? 뭐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요? 어디 속에 들어있던 뭐가? 그치? 이렇게 해야 되지, 그치? Do you give? Do you like 한다며? 넌 좋아하니까 do you like면? 넌 주니? Do you gi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often do you give your dog a bath? Okay, how often do you give your dog a bath가 무슨 뜻이었더라? 얼마나 자주? 너는 너의 개를 목욕시키니? 묻는 말. Okay. 뭐가 무슨 뜻이라고요? How often do you give your dog a bath? 그가 무슨 뜻이다? 누구를? Your dog을. 너의 개를. 뭐라고 물었더니? How often do you give your dog a bath? 했더니? I give my dog a bath every Sunday. 오케이,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다음 숙제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몇 번 했지 오늘? 30번. 30번 했어? 네. 31번은 단원에. 오케이, 다음 시간까지 31번 단어 열심히 학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너는 몇 번이라고? 1반 33번. 몇 번?